맛있겠다. 아유, 맛있게 드세요. 야. 오늘 하이라이트 걔 다 내기야 다 써. 누나는 너네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단다. 요섭이 닭다리자 또 삐약삐약. 너무 그렇게 맛이 쪄쪄요. 오구 잘 먹네. 아니 우리 윤두준 씨 또 소울푸드가 치킨이잖아요. 나도 모르게 주문을 하게 만든다는 마법의 먹방 지조 윤두준. 안 되겠다. 지금 배달시켜야겠어요. 먹방으로는 윤두준 씨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않을까. 아니 치킨을 잘 먹는 비법 있어요 혹시? 그런 게 있나요? 그냥 맛있게 한 입. 야, 정말 좋아하는 거 먹는다. 양무지게. 아, 이렇게요. 아, 정말 맛있겠다. 2009년 6인조 아이돌로 데뷔한 비스트는 작년 대학 만료와 멤버 탈퇴라는 변화를 겪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올해 3월 독자적인 회사를 설립 5인조 그룹 하이라이트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5명이 독자적으로 지금 회사를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원래 이렇게 친구들끼리도 동업을 하다 보면 이게 싸움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두 개의 안을 골라 거기서 이제 다수결로서 이제 결과를 내는 거죠. 다수결로. 네. 기광 씨는 약간 어떤 스타일이에요? 저요? 애들이 좋으면 좋아요. 저 무조건 따라가는 스타일. 다 사실은 저희가 버는 돈을 쓰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물값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여기다가 이름을 쓰는 거 이름을 써요. 이름을 쓰죠. 그래, 그래 잘했어. 이거 하나를 쓰네. 다 먹기 전까지 그래 그래 잘했어. 듣거나. 자 일단 먹여드렸으니까 소화도 시켜드릴게요. 하이라이트에 하이라이트만 모아듣자. 빠밤. 맞아. 예 맞습니다. 첫 번째 노래. 아 춤추는 거예요? 뭐? 8년 전 데뷔곡 배드걸부터 들어갑니다. 자자자 난리 났다. 이거 어떡하니. 말도 안 돼, bad girl. 아니 근데 그때 당시 사진을 제가 또 이제 조사하다가 발견을 했는데 네. 오 막 그 되게 화려하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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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기광 씨 막 사드기 머리 막 이런 거. 네. 말 2년 전에 한 대씩. 아 그럼 오섭 씨는 후드로 모자를 썼는데 그 위에 모자를 또 썼더라고요. 맞아요. 손모양. 그러면 좀 지금과 비교했을 때 용된 멤버가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네. 두준이 같아요. 왜냐면 두준 군이 예. 데뷔 초창기 때 눈화장을 했었어요. 오? 저렇게 큰 눈인데 이제 스모키를 되게 다 이런 또 자료하면 나가잖아. 이미 나갔었어요. 이게 제가 보시면은 검은자가 굉장히 작아요. 여기에 검은색을 더 칠하니까 이게 더 작아 보이는 거예요. 이후 나서 이제 남친들. 아 맞아. 지금은 이렇게 두준두준한 걸요. 조금. 자, 두 번째 곡입니다. 준비하시고. 쇼! 쇼! 야. 아, 너무 잘해. 나 이 노래 너무 설레. 이렇게 쉽나? 예!